문도 박사의 정글 리워크 소식. 드디어 문도 박사의 리워크 안이 PB 서버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제리의 파격 리워크 덕에 살짝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글러로서 활용안을 높인 패치라고 합니다. 추가로 탐켄치의 소규모 경경점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고! 자, 먼저 문도 박사의 기본 스탯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레벨당 공격력 증가가 기존 3.5에서 3으로 너프, 기존 마법 저항력은 32에서 29로 너프, 레벨당 마법 저항력 증가 수치는 2.05에서 2.3으로 버프됩니다. 다음은 문도 박사의 패시브 가고 싶은 대로 간다가 변경됩니다. 먼저 문도 박사가 처음 적중하는 이동 불가 효과에 저항하며 현재 체력의 7%를 잃었던 수치가 3%를 잃는 것으로 변경, 화학 물질이 든 통을 획득 시 최대 체력의 8%가 회복되는 수치는 4%로 변경, 문도 박사가 5초마다 최대 체력의 0.8에서 1.6%를 회복하는 수치가 0.4에서 2.5%의 수치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문도 박사의 Q 스킬 오염된 발톱 시전 시 소모되는 50의 체력이 60으로 너프됩니다. 다음은 문도 박사의 W 스킬 심장 전기 충격입니다. 시전 시 현재 체력의 5%가 소모되는 수치는 8%로 너프, 앞으로는 회색 체력을 적중하지 않아도 회복하는 수치가 기존 0%에서 50%로 버프됩니다. 저장한 피해의 수치는 기존 25에서 45%였던 수치가 처음 0.75초 동안 레벨을 기준으로 80에서 95%를 저장하며 이후 25%를 저장하는 것으로 변경, 주변 적에게 4초 동안 마법 피해를 입히는 시간은 3초로 너프됩니다. 다음 문도 박사의 E 스킬 둔기에 의한 외상입니다. 기본 지속 효과에 문도 박사 공격력 플러스 자신이 잃은 체력에 비례하여 얻는 공격력의 수치 15에서 35 사이, 25에서 45 사이였던 수치는 앞으로 최대 체력의 2.5에서 4.5%의 수치로 변경되고, 작은 정글 몬스터를 즉시 죽이는 효과는 삭제되며 정글 몬스터에게 입히는 200%의 데미지는 250%로 버프됩니다. 마지막 문도 박사의 궁극기 R 최대 투여량입니다. 먼저 궁극기 시전 시 얻는 추가 공격력 효과는 삭제됩니다. 그리고 잃은 체력의 8.9, 11.5, 15% 증가하던 수치는 15, 20, 25%로 버프. 스킬 3레벨을 찍을 시 잃은 체력의 일부만큼 기본 체력이 증가하는 효과와 최대 체력의 일부 체력이 회복하는 효과는 적 챔피언당 추가로 5% 증가하게 됩니다. 패치의 내용을 살펴보니 완전히 체력 회복 괴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단히 탐켄치의 변경 사항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패시브의 데미지는 이제 기본 100 HP당 2%의 AP 효과가 생겨나고, Q 스킬 AP 비율이 90%에서 100%로 증가, W 스킬 AP 개수가 125%에서 150%로 증가, 궁극기 실드는 이제 2.5초 동안 지속되는 대신 초당 200씩 감소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극기의 데미지 AP 비율이 AP 100당 5%에서 100당 7%로 증가했습니다. 추가적인 탐켄치의 변경사항도 올라오는 즉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글 관련 문도 박사의 리워크 탐켄치의 소규모 변경사항,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서두를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